대한민국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삼전동 살인사건 실화입니다. 송파구 삼전동 2003년이었습니다. 4월 6일 새벽 1시 삼전동 주택가의 지하방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잠자고 있던 전 씨와 전 씨의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약혼자 김 씨, 세 명이 함께 사망한 사건입니다. 2분 만에 화재가 잡혔으니까 그렇게 큰 화재는 아니었습니다. 화재 자체는 빠르게 진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화재였다는 생각은 그때뿐이었습니다. 당시 방 안에서 좀 비린내 같은 게 났던 것 같아요. 시체가 방 안에 한 구씩 있었고 시체 세 구가 죽어 있었던 거죠. 딸하고 아들하고 딸의 남자친구 이렇게 죽어 있던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화재 진압 후에 화재 진압 현장에 진입을 하니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을 했으며 경찰은 진입 후 피투성이로 인해 쓰러져 있는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사람은 전 씨와 전 씨의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 약혼자 김 씨였습니다. 참혹한 현장만큼 부검 결과도 끔찍했는데요. 전다영 씨의 경우에는 몸에 찔리거나 베인 자상이 12개나 확인이 됐습니다. 전 오도 씨의 경우에도 9개의 자상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김진욱 씨의 경우에는 4개의 자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전 씨의 여동생은 몸에 12방의 자상이 있었고, 그의 오빠 전 씨의 경우에는 몸에 9군데나 칼에 찔린 흔적, 그리고 전 씨 여동생의 약혼남 김 씨의 몸에는 네 곳의 자상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러한 흔적들은 모두 화재와 관계없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흔적들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생 시기도 공교롭게도 전 씨의 여동생과 나 약혼남 김 씨의 양가 상견례를 마친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참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견례 이후 어머니의 치킨집으로 가서 가볍게 회포를 풀었다고 합니다. 다들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11시 반이 된 시각 가게 뒷정리를 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세 사람은 먼저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청소를 마친 어머니 박씨가 집에 도착한 것은 12시 30분경.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고 1시쯤 박씨는 집에 나와 내연남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부친은 어릴 적에 사망을 한 상태고요. 사망시간 추정 결과 박씨가 집을 나선 지 20분 만에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그 20분의 시간 동안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집니다. 남매의 삼촌은 이 비극을 어린 두 남매를 키웠던 아흔의 노모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조사 결과 외부에서 강도가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금품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으며 장롱과 집안 세간들을 뒤진 흔적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들 세 사람이 살해당했을 당시에는 반항을 했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살해당했던 그날 이 집에 들렀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전 씨의 여동생과 전 씨의 오빠 그리고 약혼남 김 씨 이 셋 외에는 어머니 박 씨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합니다. 즉 어머니 박 씨가 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을 갔다 다시 나온 새벽 1시 이후에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와서 세 사람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다라는 것인데 살인 방화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를 추정해 본다면 새벽 1시 20분경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외출을 하고 난 후 도대체 누가 이 집에 침입을 하여 세 사람을 동시에 칼로 끔찍하게 살해를 하고 불을 질를 수 있었을까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숨진 남매 다영 씨와 오도 씨는 평소에도 매우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은 얌전한 성격의 전 씨의 여동생과 착한 성격의 전 씨의 오빠는 동네에서도 매우 모범적이었고 굉장히 서글서글한 성격과 함께 남들의 칭송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남들에게 원하는 살만한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두 남매 그들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지만 그 누구보다도 밝고 명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박 씨는 남편을 여의고 난 후 혼자서 두 자식을 건강하게 키워냈다고 하는데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도 보이지 않아 난감해하던 도중 현장에서 세 사람을 살해하는 데 범행 도구로 쓰였던 두 개의 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중 한 개의 칼은 일반 가정에서는 쓰지 않는 흔히 보기 힘든 그런 칼의 종류라고 하는데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칼에서 불행하게도 그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로 칼을 깨끗이 씻어 지문과 유전자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살인사건 당시 반려견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전 씨 남매가 키우고 있었던 반려견 당시 사건 당일 호련이 사라졌다. 사건이 3일 지난 후에 동네에서 다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씨 남매가 살고 있었던 집은 다세대 주택이었으므로 여러 채의 집들이 밀집하게 붙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 이곳저곳에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살인이 벌어지던 날 주변에는 그 어떤 사람의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반려견이 짖는 소리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낯선 사람에 의해서 살인 행각이 벌어진 것이었다면 반려견이 심하게 짖어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텐데 말입니다. 반려견은 전혀 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해 당시 세 사람은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반항한 흔적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살인사건과는 다른 굉장히 기이한 이번 사건. 건장한 세 명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살해당했으며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반려견은 전혀 짖지도 않았습니다.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범인은 아마도 외부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매와도 그리고 반려견과도 친밀도가 높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 세 사람이 순식간에 모두 흉기에 살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과 반항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범인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굉장히 안심하고 대했던 무척 친밀도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사납기로 소문난 이 반려견이 한 번도 짖지 않고 순수히 따라갈 수 있는 인물, 피해자 세 사람이 완전히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인물로 이들 세 사람 중 주변에 이들 세 사람들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가 바로 범인일 것입니다. 친척일 수도 있지만 친척은 그들이 가난할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고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범인의 윤곽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피해자의 아버지나 다른 식구들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로 범인은 점점 좁혀지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숨진 남매 이외에는 그 집에 같이 사는 또는 또 다른 식구는 없었는데 결국 이 사건의 종착지는 어머니를 향하게 됩니다. 두 남매와 약혼남이 살해되었던 당시에 어머니 박씨 알리바이에서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숨지기 전인 새벽 1시경 집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나왔다고 하며 곧바로 택시를 타고 신월동에 있는 내연남의 집으로 가서 지냈다고 하는데 박씨가 집에서 나와 신월동 내연남으로 가기 전 알리바이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볼 때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친어머니가 자신들을 설마 살해할까 하고 완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도 전혀 불구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기습적으로 살해당한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숨진 전씨 남매에게서는 생전에 수천만 원대의 사채빚이 있었습니다. 두 남매가 숨지기 전에 가정 형편이 무척 어려웠는데 이는 어머니의 박씨가 진 빚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박씨는 평소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매의 어머니는 박씨 그 박씨는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안면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전부 다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수도 없이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씨가 진 빚은 무려 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점점 더욱 커지자 박씨는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박씨는 두 자녀 명의로 사채빚도 많이 빌렸다고 합니다. 돈을 빌릴 때는 자녀들 이름으로는 빌리곤 했는데 이러한 어머니 박씨의 무절제한 행동으로 인해 다영씨와 오도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씨의 무도한 빚 때문에 죄 없는 아들과 딸이 20대 어린 나이에 빚더미에 올라섰으며 졸지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돈에 대한 집착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진 남매의 친어머니 박씨는 아들과 딸들이 죽기 전에 이들 남매 앞에 수많은 생명보험과 종신보험에 가입을 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다영씨와 오도씨가 숨지기 4~5개월 전인 어머니 박씨는 네 곳의 보험사에 다영씨와 오도씨를 앞으로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에 가입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보험금 수령 조건의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약정 보험금의 20%밖에 탈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례가 있어서 만일 타인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100%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연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사례가 성립이 되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100% 탈 수 있다는 보험금의 지급 조건. 왜 어머니는 20살을 갓 넘긴 자식들의 딸과 아들에게 죽기 전 몇 달 전에 갑자기 보험에 가입을 시켰을까요? 실제로 박씨는
남매가 죽고 난 후 곧바로 3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숨지고 나니 어머니 박 씨는 그 이후 순댓국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박 씨는 그 돈을 기반으로 순댓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본사의 대표로 취임해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씨의 내연 관계에 있었던 신월동 내연남. 그는 유일한 내연남이 아니었으며 박 씨의 여러 내연남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매 살인 사건 당시 용의선상에 있었던 박 씨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한 사람, 박 씨와 친했던 택시기사. 그가 용의선상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남매가 살해되기 전에는 무척 돈에 쪼달렸던 사람인데 그들이 죽고 난 후 택시기사에게 고급 승용차 하나를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고급 승용차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식들이 죽고 남긴 보험금으로 챙겨주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택시기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강릉에 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신내림 굿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수사를 할 때 미스터리는 결론은 어머니 박 씨에 대한 알리바입니다. 경찰은 가장 강력한 살인 용의자인 어머니 박 씨의 직접적인 살해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교묘하게 살인 혐의를 피해 나갔다고 하는데 정황으로 봐서는 어머니 박 씨가 범인이 매우 유력하지만 범인으로 또렷한 증거를 잡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두 남매와 약혼남이 살해되던 당시에 어머니 박 씨의 알리바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숨지기 전인 새벽 1시경에 집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나왔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신월동에 있는 내연남의 집으로 가서 지냈는데 1시간의 그 비어있는 시간 경찰에서 사건 당시 박 씨가 탔다고 하는 택시에는 대대적인 공개조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가 택시를 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도 없었으며 박 씨를 태웠다는 택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됐는데 살해 당시 그 집이 온통 불타면서 범인의 흔적들이 모두 새카맣게 타서 사라졌지만 딸 다영 씨가 쥐고 있던 손가락에 한 웅큼의 머리카락이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영 씨의 손에 손가락이 쥐어져 있던 머리카락. 그녀가 죽으면서 쥐고 있던 한 웅큼의 머리카락은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가 쥐고 있던 머리카락을 유전자 DNA 검사를 벌였으나 모근이 없어서 유전자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전 씨가 고통에 못 이겨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은 것으로 추정했다고 하는데 당시의 유전자 검사 기술로는 도저히 DNA로는 그때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기술도 미달했고 그랬기 때문에 범인의 윤곽을 전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머리카락을 다시 검사해 본 결과 그 머리카락의 유전자 DNA에서 숨진 전 씨와 어머니 박 씨가 모두 해당하는 유전자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어머니 머리카락이거나 혹은 전 씨의 머리카락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찰은 친엄마가 자신의 친딸과 친아들을 죽일 살인범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판단을 했고 어머니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진 않았습니다. 키가 185나 되고 몸무게가 90kg이나 되는 건장한 약혼남과 오빠를 단 한 번의 저항을 일으키지 않고 손쉽게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은 평소에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에 의한 기습적인 살인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 박씨는 살해당하고 난 후 이틀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도 슬퍼하기는커녕 냉면이 먹고 싶다며 말하며 태연하게 냉면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둘이나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다른 부모들은 자식 한 명이 죽어도 거의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일을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자식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음에도 맛있는 음식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마치 자식 앞으로 해놓은 보험금 3억 원을 타갔으며 그 보험금 중 일부를 자신의 내연남에게 비싼 고급 승용차를 사준 것도 꽤나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지금의 시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색을 해보아도 뚜렷한 해결 소식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야, 가장 의심되는 게 그 내연남과 공모 살인을 모의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 남자 한 명이. 야, 이건 진짜. 와. 이게 왜 미지 사건일까? 그 전에 술자리에서 아마 술에다 약을 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치킨집과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약을 타서 재우고 그 약 성분이 검출이 안 됐던 거지. 온통 정황뿐이네. 더 소름 돋는 거는 그 박 씨가 지금 순댓국 프랜차이즈 사장이라는 게 대표 CEO 자리라는 게 굉장히 소름 돋네. 돈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자식들 죽여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야, 그럼 약물 성분이 이제 검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이게 그 사실은 와, 근데 수법이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좀 가닥이 잡히질 않네. 수면제를 탔다. 부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랬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만취시켜갖고. 그치.
이거일 확률이 높다. 내가 지금 딱 보니까 맞춰볼게. 셋이 다른 곳에 있었던 거지. 세 명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야. 한 공간에서 발견이 됐을 뿐이고 옮긴 거죠. 네. 치킨집에서 다 같이 술을 먹고 집에 와서 아마 약혼남과 둘이 같이 자고 있었을 거고 각방을 썼겠지. 오빠는 그치? 그리고 180이 넘는 장신에 이 약혼남은 가장 첫 번째로 죽였을 확률이 높지. 예. 조용히 들어가서. 애초에 칼은 저 자리에서 두 개가 나왔지만 하나는 시칼이었고 하나는 일반 가정집에서 보기 힘든 칼이었는데 칼은 두 자루였던 거지. 내연남과 함께 같이 한 걸 거야. 오빠를 엄마가 죽였을 확률이 높지. 그리고 그 죽였을 때 교사 자체를 굉장히 밀도 있게 가르쳐줬겠지. 자신의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게 쉽진 않았을 거야. 어려운 이야기지.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성격의 소유자야. 의외로 만만했던 아들 방에 가서 아들을 엄마가 맡았을 거고 내연남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 같아. 내 방. 내 방이 나는 좀 의심이 가는데 자고 있을 때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 강하게 뭐 했겠지. 강하게. 그래서 내 방밖에 되지 않은 거야. 그 내 방은 분명히 내연남 택시기사가 찔렀을 거야. 강력하게. 그리고 옆에서 말리던 또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 있던 그 딸 아마 말리다가 더 많은 자상을 남긴 게 된 것이지. 사람이 가만히 누워 있을 때는 사실 한두 방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 심장에 한 방, 목에 한 방,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좀 더 확실하게. 내 방이 바로 들어간 게 아니야. 두 방 하고 옆에 딸이 깼을 때 한 거지. 여러 방. 그리고 마지막에 확실하게 두 방.
그리고 끝나고 강아지를 데리고 유유히 나간 거야. 불 지르고. 남자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아마 그 내연남 택시기사란 사람이 굉장히 좀 불량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다. 전직 조폭이었거나 아니면 좀 그런 쪽으로 일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칼을 다룰 줄 알고 써본 놈이겠지. 그래서 같이 범죄 공모할 때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보낼 수 있는지. 무섭다. 일반 식칼로는 그게 안 되거든. 일반 식칼은 사실 이제 찌르는 용도가 아니야. 왜냐면 칼 등이 둥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들어가질 않아. 거의 약간 보니까 칼이 고기 칼처럼 생겼더만. 고기 자를 때 쓰는 칼.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보통 자고 있을 때 갈비뼈도 잘 생각하고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 세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눕혀서 들어가야 갈비뼈에 이 사이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택시기사 한 사람이 사람을 죽여본 사람인 것 같아. 확실하게. 죽여본 놈이야. 보통 목에 칼이 들어오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과 심장에 들어오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어요. 심장은 거의 즉사야. 목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죽진 않아. 목을 부여잡죠. 일단 바로 목 부여잡고 뭔가 반항을 하지. 그게 아니라 내 방에 확실하게 보낸 거면 옆구리 쪽으로, 보통 자극 잘 때 이렇게 자니까 그렇게 넣겠지.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몸 동작은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둘이 커플이었잖아. 결혼하기로 돼 있었고 800이 해줬겠지. 그러니까 비교적 노리기 쉬운 자세로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쵸? 아들은 아마 엎드려서 자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자상이 훨씬 더 많았던 게 아닐까? 등에 찔리는 거랑 이렇게 사람이 천장을 보고 있을 때랑은 다르니까.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다. 무섭다, 무서워. 진짜. 이까지 할게요. 냉삼 먹으러 갑시다. 냉삼이요? 아니요, 안 갈래요. 예? 안 가고 집에서 자고 있나서. 야광을 하든지 할게요. 바이크를 타든지. 예. 일단 좀 자야 될 것 같아. 식사는 안 하시고요? 응, 밥 이따 먹지 뭐, 자고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응. 7시 됐네요. 응. 오늘은 좀 일찍 끄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응. 7시도 일찍 나왔지. 그치. 바이크 만약에 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공지를 쓸게. 방송 키기 전에. 그리고 오늘 계획에 대해서 세세하게 서술을 하고, 그러고 하고, 내가 이제 일요일 월요일 아 이렇게 쉴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왜냐면은 일요일 날 이제 저희 그 단톡방에 친구들이랑 같이 타기로 했기 때문에 일요일 월요일 이제 휴방을 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이제 쉬는 날이 하루 정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방송의 장비를 아주 또 미러리스 카메라도 쓰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 3일 휴방이 예상이 됩니다. 3일. 네. 냉동 삼겹살은 제가 이따가 뭐 바이크 타고 나가서 하든지 할게요. 네. 자, 팬들 생각하면 안 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 왜? 없애버렸습니다. 뭔데? 아, 팬들 생각하면 바이크 안 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위험하니까. 근데 내가 바이크 타다 죽으면 뭔가 하나의 사례를 남기는 거지. 바이크가 또 위험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갈게요. 오늘 약발방만 빼면 아주 완벽했어. 가기 전에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코트야. 잠시 후 공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늦잠을 자버렸네요. 헤헤. 다 먹어도 되겠네.